아, 어르신께서 이렇게 또 건강히 잘 계십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같이 왔어요. 예. 아이고, 옆 저 비가 가지고 저 물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이거는 감에. 야, 감에 물. 감에 물. 네. 와. 오늘은 그 바리깡을 좀 가지고 왔어요. 바리깡. 이 대부분도 요새는 뭐 예. 명상 안 가고 잠 오는 날 가고 자. 아. 주위 절로도 있는 사람이 예전에 안 가고. 아. 명상 예제가 명상. 아. 가고 저 뭐야. 전문이 입어서 갔네고. 예. 아, 오늘 제가 잘라드리고 왔어요. 야, 네. 오늘 날이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잘라드릴게요. 네. 자, 우리 때마침 그 어르신 그 입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 멀리 자 경기도 화성에서 이렇게 멀리 날라온 특급 입안사 시골 박씨입니다. 지금 어르신 그 입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괜찮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 안 좋으세요? 자, 오늘 우리 그 어르신 자 총각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깎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박씨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야, 이거 오늘 저기 햇빛이 났어야 되는데 잠만 입어. 햇빛이 났을 때 자르면 좋은데 지금 추워가지고 장작 베고 계셨어요? 조금 내고 땅 끄다가 불 쏘시게요? 비 오기 전에 불 쏘시기 좀 몇 개 좀 부숴놔야 될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뱀이 나와요? 여기 굴피에서? 여름철에 나오죠. 여름에 뱀이 나와요? 나오죠. 뱀 종류는 뭐가 있어요? 뭐 저는 막 미래뱀이 뭐 그런 거로 나오고 아 뭐 7.4 이런 거야? 네. 아 그럼 지금 뱀들이 겨울잠 자고 있는 거예요? 머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뱀이랑 뭐 가끔 그 새끼채가 나올 때 새끼채 가지고 네 새끼채가 나올 때 어르신이 그 예전에 그 힘이 좋으시다고 고추장군이란 말씀을 들으셨어요? 옛날에 많이 늦추고 있고 되니까 옛날에요? 그럼 장을 보시려면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예? 장보러 나가실 때? 요새는 옛날에는 도개장도 있었고. 아, 도개장이요? 있는데 요새는 삭혔다고. 아. 뭐지, 지네부터 아, 옛날에 장. 땅콩 팔고 하시던 데가 도개장이에요? 그 삭혔다고. 아. 요새 도개장 갑니다. 뭐지, 저, 지네버스가 도개통에 앉아 있거든요. 동네 왔다가 삭혔다고. 하루 두 번 됐겠는데 아침 갔다 오후 자고 이게 도연 만지기 그 체력을 못 갑니다. 그러면 장보고 올라오실 때는 이 어두울 때 올라오셨겠어요? 아침에 자고 아침에 자고 오던지 아. 오후 자고 오면 또 대변 거기다 자고 오겠지. 아 주무시고 하시구나. 제주 오면 제주 오면 오르고 있고 기부가 불렀고 거기다 자고 쓸 때는 낮잠은 아침 먹고
그때 한짐 하면은 그래도 지게 한 4-50kg는 들고 다니셨을 텐데. 그때는 뭐 보통 저거 가면 20kg. 20kg. 여기 또 저 쌀이 없으니까 쌀도 다 지고 올라오셨을 테고. 응, 쌀은 있을 거 그냥 지고 왔지. 요새는 10kg인 것 같겠네. 그건 뭐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때 죽은 사람이 그전에 뼈로 두부지고 왔거든요. 아, 두부요? 네. 뼈로 누군데 두부지고 왔고 그래가지고 제때 죽었다 꽂히지 않구나. 아, 맞아요. 그때 힘이 세시다고. 네, 힘이 그 비료를 들고 오시면 농작물은 뭐 어디다 주셨어요? 그런 게 그냥 농지 때 뷰로 쳐가지고 땅은 있으면 그냥 붙였거든요. 아. 농지는 땅 붙지 않았어요. 땅이 지금 내가 2,500원 가지고거든요. 그냥 농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뷰로 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건 무조건 지고 그냥 그건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을 텐데. 보리도 안 연한 것만 먹으면 지체네가 뛰어가 지고 그랬어. 어르신 올 예전에 사용하시는 길도 제가 올라온 이 길이에요? 예, 그 길이죠. 이 중간에 나온 데 있는데 이게 사람은 됐다. 어째도 이름만 거기 안 지금 계속다가 돌아오시니까 저리. 아, 어르신 예전에 그 여기 우물 있잖아요, 수도가. 예, 예. 아, 저 약수터. 예.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전에 이 밑에 물이 있어요. 아, 요 밑? 예, 예. 최근에 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때 내가 헤매가지고 뜨면 만들어 갔었죠. 옛날에 그 물 뜰리면 줄을 섰었어요? 예전에 여자도 이웃 댕긴 거 물 썼지. 이게 다대로 닦고 건물 먹거든요. 그래다 여자 없고 남자 저쪽만 내가 헤매가지고 그럼 거기가 우물 트고 빨래 트고. 네. 빨래도 거기서 하고요? 여름은 빨래 꺼가지고. 아, 빨래 거기서 하고요. 아, 그럼 동남은 이제 감에다 뜯어가지고. 아, 네. 우리 집 앞마당에는 혹시 멧돼지가 나타나요?